유튜브 쇼츠 3부작 마지막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니뭐니 해도 뭐니! 바로 수익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쇼츠로는 수익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왜 함? 열을 알고 하나만 모르시...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시네요. 왜 유튜브가 돈도 안 되는 이런 서비스를 유튜브 앱에 직접 넣어가면서 하겠습니까? 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가 유튜브 쇼츠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려는지, 유튜브 쇼츠 펀드부터 그 미래까지 알아보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튜브 쇼츠로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지, 유튜브가 추천하는 영상의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연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소장 블레이즈입니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상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구글은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지도 살짝 살펴볼 수 있죠. 사실 짧은 동영상 시장은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유튜브 쇼츠 펀드도 출시하고, 오랫동안 쇼츠로 많은 조회수와 참여율을 올린 크리에이터 수천 명에게 총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0억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이걸 밀고 있을까요? 유튜브 쇼츠의 컨텐츠는 기존의 유튜브와는 정말 다릅니다. 인스타그램과도 다르죠. 하지만 거의 틱톡과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틱톡을 보고 쇼츠를 만든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이유와 유튜브 쇼츠 수익의 미래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유튜브의 수익구조. 원래 유튜브는 짧은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가 처음으로 올린 영상도 딱 18초짜리죠. Really long. 하지만 2012년에 유튜브는 짧은 영상 시장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수익 모델이 바로 영상에 광고를 넣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글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과 비슷하게 유튜브에서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배너 광고에다가 추가로 영상 앞, 뒤 또는 중간 광고 형식으로 확장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영상에 붙은 광고를 보게 되면 영상의 본 내용보다 광고를 더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동영상 시장이 유튜브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는데도 망한 게 바로 이 이유도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광고 15초를 건너뛰기 없이 봐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영상 길이 15초짜리에 5초 광고를 넣으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죠. 15초 보고 광고 5초 보고 계속 그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다시 2020년에 틱톡을 그대로 뺏겨서 다시 짧은 영상 시장으로 복귀했을까요? 이 짧은 동영상 수익의 근원, 그건 틱톡이 수익을 어떻게 얻는지를 유튜브가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유통시장의 새로운 혁명이자 미래,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들이 나아갈 길, 바로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일단 이커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제 유통시장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땡땡땡 월드를 만들어 고객의 시간을 묶어둘 수 있는 곳이 승자입니다. 이 기사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마트나 시장, 가게에 가서 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가락 몇 번 누르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딱 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지고,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편한 쇼핑에 익숙해졌으니까요. 이제는 고객을 이 가상의 땡땡땡 월드에 잡아두고 거기서 물건을 사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대한 고객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분야 절대 강자는 중국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많은 선진국들의 기술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이 분야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단일 앱에서 영상을 보고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데 그치는 반면, 중국은 앱 하나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앱의 등장이죠. 슈퍼앱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앱이나 네이버 앱도 비슷하죠. 하나 앱에서 뉴스를 보고 카카오TV, 뭐 웹툰, 메신저 대화, 검색까지 이렇게 머무르면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앱이죠. 하지만 중국의 알리페이 슈퍼앱에 비하면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나 구글 앱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죠.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이런 슈퍼앱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 하나 앱에 가둬야 됩니다. 일단 고객들을 하나 앱에 묶어두면 이커머스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녹아내야 되죠. 그 방법에 대한 제시를 틱톡에서 유튜브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틱톡의 중국 한정 서비스 더워인에서죠. 3. 더워인에서 살펴보는 유튜브 쇼츠의 미래. 중국 앱 더웨이는 중국 내에서만 쓰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어차피 틱톡의 제작사와 같은 바이트댄스사의 플랫폼입니다. 틱톡처럼 15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죠. 더웨이는 전형적인 슈퍼앱입니다. 그 안에 가상 쇼핑몰 프로그램을 가지고 브랜드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즐겨보는 영상을 분석해서 제품 추천 기능도 있고요. 이게 동영상 플랫폼인지 쇼핑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잘 결합되어 있죠.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가 실시간 방송으로 먹방을 하다가 이거 맛있다면서 바로 링크를 올리면 그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구매 링크가 뜨거나 내가 언박싱을 하고 제품 리뷰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물건을 소개하고 팔 수도 있고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영상 하단에 관련 제품 구매 리스트가 바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기능들은 실제 더웨인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이 예전에는 광고였다면 이제는 라이브 방송,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추천 영상과 실시간 소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바로 손가락 몇 번만 눌러서 집 앞에 배달이 딱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라는 얘기죠. 자, 유튜브가 짧은 동영상 시장에 뛰어든 이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전자상거래, 즉 유통과 광고의 미래는 영상에서 먼저 시작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틱톡을 미국에서 누가 인수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매각이 중단되었긴 하지만 현재도 미국 월마트가 틱톡을 사려고 공을 들이고 있죠. 월마트는 미국 1등 유통업체였지만 현재는 온라인에서 아마존에 밀려 기업 가치가 뒤처져 있기 때문이죠. 유통의 미래는 바로 이 동영상 시장이라는 걸 월마트도 아는 거니까요. 2020년 9월에 인도에서 외교 문제로 틱톡이 철수합니다. 수천만 명이 사용하던 짧은 동영상 시장이 붕 뜨게 된 이 빈자리를 유튜브 쇼츠가 휙 들어가며 인도에서부터 시작하죠. 일단 유튜브는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플랫폼 기업입니다. 하루에도 10억 시간을 시청하는 월 20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게 유튜브죠. 현재도 유튜브에서 상품 관련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해서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분명 유튜브는 더웨인과 틱톡처럼 이커머스를 집어넣고 슈퍼앱으로 진화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까지는 광고를 게시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물건을 직접 팔면서 얻는 수익까지 추가하는 것이 유튜브가 나아갈 미래입니다. 별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5. 유튜브 쇼츠를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유튜브 쇼츠를 아무 영상이라도 바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형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직 사람들이 유튜브를 거의 하지 않았을 때부터 적은 수익에도 꾸준히 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 뛰어나지 않은 영상 퀄리티를 가지고 미리 한 분야를 먼저 시작해서 구독자를 모으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토대로 조금씩 영상에 재투자합니다. 그걸로 점점 고퀄의 영상을 제공하게 되면서 더 많은 구독자를 얻고 유튜브 시장이 좀 더 커지고 후발주자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같은 컨텐츠의 파이 엄청 커지고 그래서 그 분야 1등 주자가 됩니다. 1년에 수십억씩을 버는 대형 유튜버가 되는 거죠. 이를 일컬어 유튜버의 선점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 시작했으면 뭐 좀만 더 일찍 시작할 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키즈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같이 구독자 41만 이 선점 효과의 기회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기존 유튜브의 컨텐츠들과는 분명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유튜브 영상과 틱톡의 영상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현재 일반 유튜브 영상들은 원래 물건을 팔던 대형 미디어 업체와 연예인들이 대거 진출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아봤자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죠. 소비자들도 TV만 틀면 나오던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제품들 식상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틱톡에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쇼츠로 참신한 인플루언서가 많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브랜드, 1인 브랜딩을 높이고 아주 적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독만 모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될 때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웨인처럼 구독자 수 대비 유튜브에서 광고주와 직접 연결해줘서 PPL을 진행하거나 라이브로 물건을 팔거나 쇼츠 영상의 링크로 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점이 올해 말이 될 수도, 내년이 될 수도, 뭐 내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ou are watching YouTube Training Center now.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로 성공하는 영상은 기존처럼 편집과 촬영 장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같은 내용의 컨텐츠를 제공할 필요도 없죠. 유튜브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상이면 됩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끝까지 볼 수 있도록 15초 내에 영상이 좋겠네요. 잘 모르겠다면 요즘 어떤 게 인기 있는지를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자주 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보면 그만큼 아이디어도 생기니까요. 유튜브는 사실 옛날부터 B급 감성의 정확한 퀄리티 영상이지만 아이디어와 참신함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점점 파이가 커지고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고퀄의 현재 위치까지 왔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대형 미디어가 참여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일반인이 쉽게 높은 조회수를 얻기가 어려워지긴 합니다. 수익 창출의 벽을 넘더라도 사실 조회수 수익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1인 브랜드를 구축해서 다가올 유튜브와 이커머스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전에 유튜브 B급 감성으로 유튜브 쇼 를 시작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 전에 먼저 말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말하고 보니까 유튜브 쇼츠 광고하는 것 같네요. 이 광고 아니 광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빠른 유튜브 소식과 정보, 꿀팁, 초보 유튜버의 필승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